오늘은 5분 르바 소식. 고고! 니콜라 요키치는 농구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며 단지 자신이 잘하는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가족 행사로 인해 이번 월드컵 출전이 불확실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요키치는 파이널 MVP 트로피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어떤 방에 둔 것 같은데 다시 가보니 없었다고 하며 자신의 집에 도착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네요. 유명 래퍼 드레이크는 이번 NBA 파이널에서 베팅을 통해 무려 83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는군요. 카이리 어빙은 마이애미로 합류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지만 마이애미 구단 측에서는 데미안 릴라드나 브래들리 빌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워싱턴 구단은 만약 가까운 미래에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브래들리 빌과 함께 트레이드를 알아볼 것이라고 하며 미러키가 잠재적인 행선지로 언급되고 있네요. 바비 막스는 마이애미, 워싱턴 간의 트레이드 딜을 제안했는데요. 마이애미가 브래들리 빌을 얻는 대신 워싱턴은 타일러 히로, 던컨 로빈슨, 그리고 2028년 탑10 보호픽을 얻는 조건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구단은 빌 영입에 관심이 없으며 이 두 팀의 최우선 과제는 제일런 브라운과 타이리스 맥시에 대한 연장 계약이라고 합니다. 뉴욕 구단은 이번 오프시즌 빌 영입에 대해 시즌 중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했었다고 하네요. 켄드릭 퍼킨스가 오프시즌 선수 이동에 대해 예측했는데요. 빌은 제이슨 테이텀과 함께하길 원하기 때문에 보스턴으로 가게 될 것이라 언급했고 프레드 벤블릿은 필라델피아로, 브룩 로페즈는 미러키와 재계약을, 제임스 하든이 레이커스로 합류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레이먼드 그린은 피닉스로 갈 것이라 말했네요. 딱히 흥미로워 보이는 예측은 없는 것 같군요. 브라이언 윈도스트는 만약 빌이 트레이드 된다면 사람들은 그의 매력적이지 않은 낮은 계약에 매우 놀랄 것이라고 언급했네요. 그리고 그는 포틀랜드 구단이 현재 데미안 릴라드를 트레이드하는 데 관심 없다고 하며 제러미 그랜트와 재계약하면서 수비 좋은 가드와 빅맨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자이언 윌리엄슨에 대해서는 현재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네요. 윌리엄슨의 잠재적인 행선지로 휴스턴이 언급되고 있으며 리그 관계자들은 신인 드래프트 전 자이언의 트레이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군요. 일각에서는 자이언을 보내고 2픽을 얻어오는 것과 브랜든 잉그램을 보내고 3픽을 얻어오는 것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으며 이 픽들로 스콧 핸더슨과 브랜드 밀러를 모두 지명하는 것인데 샬럿은 2픽을 내주는 대가로 수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워싱턴 구단도 3픽으로 픽업을 시도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다음 시즌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시즌 레이커스와 함께했던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음 시즌에도 계속해서 팀과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베팅 회사 측에서 예상하는 크리스 폴이 잠재적인 행선지로 가장 유력한 곳은 샌안토니오라고 하는군요. 필라델피아 구단은 제임스 하든과의 재계약에 그렇게 필사적이지는 않다고 하네요. 마이애미 구단은 지미 버틀러, 뱀 아데바요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 모두 트레이드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아데바요는 마이애미가 우승을 위해 어떠한 것도 할 것이라 말했네요.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은 버틀러의 건강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버틀러와 아데바요 듀오의 조합은 특별하다고 덧붙였군요. 맥스 스트루스의 새로운 계약 규모는 12.2밀리언 달러 정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이브 빈센트는 이번 오프시즌이 너무 길어지지 않길 희망한다고 말했네요. 던컨 로빈슨은 지금 당장은 마음이 아프지만 더 나은 선수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다짐했군요. 니콜라 요비치는 98kg에서 108kg 정도로 체중을 늘렸다고 하네요. 오메르 유르체브는 이번 오프시즌 최우선 과제는 더 많은 플레잉 타임을 받는 팀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클리퍼스 구단은 러셀 웨스트브룩이 돌아오길 바라지만 낮은 가격에 그를 원한다고 하는군요. 카렌 서니타우스는 먼 미래에 은퇴할 시기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경기를 바꾸었다고 말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샌안토니오 구단은 1픽 트레이드에 관한 전화는 아예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호주 농구 대표팀은 여전히 벤 시몬스가 이번 여름 월드컵에 참가할지 여부에 대해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브루클린 구단은 꽤 오랜 기간 존 콜린스 영입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네요. 볼스 구단은 조나단 쿠밍가를 활용해 상위 픽을 얻어오는 트레이드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인디애나 구단이 타이리스 할리버튼에게 맥스 연장 계약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그레이디 딕이 인디애나와 워크아웃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유타 센터 워커 캐슬러가 미국 대표팀으로 월드컵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그는 올해 서머리그 경기에 참가할 계획이었다고 하네요. 샬럿 센터 마크 윌리엄스가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찢어진 인대에 대해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5분 너바 소식 끝!